내려가 꺼줘. 지스님. 예.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 하나 물었거든요. 아니 19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옛날에 해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걔는 19살이 아니었죠. 아 20살이었나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지스티님. 예. 진짜 가능한가요? 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옛날에 그 영상이 영화 중 이현경이거든요. 아 저 혹시 와꾸들 와꾸가 있나요? 제가 보냈어요. 사진은 아까 제가 보내드렸어요. 사진이요? 예. 예. 어 사진을 좀 볼게요. 어 안 돼요. 얼굴이 약간 좀 노각 닮아갖고 잠깐만 도면 사진 아 안돼 안돼 아아 안돼 아니 죄송한데 신부감 테스트가 아니라 빌런 초대석 아닌가요? 빌런 초대석인데 19살짜리 그 지금 발에 문신 있고 이런데 이런 애를 데리고 저 쫄아서 못하겠네요. 좀 무섭네. 아니 저 20대 없나요? 아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예예 예. 쉽지 않죠. 다음 주까지 한번 물량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어요, GST님. 아, 그래요. 지금 토크는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들어와 계세요? 아니, 아니, 하루 종일 아니고요. 예, 인생 던졌어요? 아니. 그 아니에요? 예. 아니, 물량, 납품일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맞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스트님. 예. 그럼 다음 주까지 한번 좀 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가기 전에. 아, 그리고 지스트님은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본인?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진짜 가미스트처럼 진짜 좀 귀엽게 생긴 외모는 아닌가요? 아, 귀엽게는 아니고요. 예, 말랐어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아, 징그럽게 생겼어요? 예. 좀 비만이세요? 그렇습니다. 어, 비만이면 너무 좋은데? 아니 코트님이랑 신체 스펙이 좀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어.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지스트님. 예. 다음 주까지 물량 좀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윤 사장님.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지스트님 보내드렸고 혹시 그 방에 체리님 한번 모셔볼까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체리님. 마이크 켰습니다만. 아, 네, 안녕하세요. 꺼져. 네. 디디, 아, 진지님, 진지님? 예, 안녕하십니까. 5,500원님. 네네. 디디님? 디디님? 공주님? 이런. 나가, 찍찍아. 왜? 어? 찍찍이님, 네, 그분 아까 맞아요, 그분? 아니에요. 지금 비번 걸었다 나가니까. 뭐가? 넌 뭐야? 뭐야 이씨. 어떻게 됐다고 랄펴? 갑자기 비번 걸었어요. 방에 비번 걸었다고? 어, 상관없겠지? 어. 아니, 본인, 아니, 그, 여러분, 그, 본인, 그, 저, 허락 맞고 올린 거잖아. 어, 상관없잖아. 아, 사진은 그런 건데, 뭐, 뒤에 뭐, 뭐, 주소 뭐, 이런 거, 그거는 쪽지로 뭐, 한 거 같던데요? 와, 아니, 어떤 삶을 산 거야? 어, 허락 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의사 있었잖아. 괜찮겠지? 4페이지 있는데 방 비번 걸려 있어요. 다섯 명 있으면 오는. 오케이.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가짜죠. 아 진짜 같은데? 진짜든 가짜든 짭이 없어요. 네, 네 코트님. 네네. 저 영상 나오나요? 아 잠시만요. 아,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편집 잘 해주세요.
편집을 왜 하죠? 생각 중이에요? 예예. 아, 별풍선 쏘러 갈게요. 몇 개요? 100개? 아, 100개면은 괜찮죠. 리액션 있나요? 뭐 원하시는 리액션 해드릴게요. 네,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마이크 줄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방장님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여기서 코트님이 가장 성공하셨잖아요. 여기서요? 네네, 이 방에서.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지금 몸무게요. 하고 계시는 아, 일이나 그 잠시만요. 만족감이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몸무게라고 한 사람 너무 짜치는데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요? 코토님이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나가세요. 네. 성공의 의미가 어떻게 몸무게예요, 님들아. 스모 선수도 아니고. 정신없어야 했네. 아니, 코트님, 저 사람이 의미는 하루 3끼를 걱정 없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럽다는 거 아닐까요? 하루 3끼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엔 없죠. 아,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렵다기보단 좀 이제 더 아끼는 거죠. 아, 직장인이세요? 네. 아, 이거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그냥 일반 직장 다녀요. 건설 쪽에. 직장? 건설 쪽? 격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진부한 대화 진부하지 않아요. 아, 격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무직종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저분이 현장직이거든요. 아, 안전모 쓰시고 일을 하시나 봐요? 벽돌 달려요. 아, 벽돌 나른다? 산업 몇 군이시네요? 뭐라고요? 방금 가고 있어요. 산업 몇 군이라고요? 예. 2,000명이나 보고 있어. 아, 진짜 제 롤모델이신데. 롤모델이요? 네. 누가요? 저 코트님이요. 제가 왜 롤모델이죠? 아, 그냥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 아프리카 예, TV 예. 그 방 BJ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아, 이 직업의 만족도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만족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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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이로 개병신이 딸리면 그냥 직업 만족하세요. 미친 새끼. 욕하지마. 죽으세요 그냥. 아휴, 씨발 새끼.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시달려갖고 그래요. 아, 네네. 네. 코트님, 직업 만족도 어떠세요? 살아갈까요? 직업의 만족도라고 함은 사실 아까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13년 차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BJ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되게 잡소리 들리는데 이거 방관리 안 하시는 거 독고사님. 네네, 방관리. 당신을 진짜 죽일까요? 왜 이렇게 새벽에 아. 병신같이 방관리를 하세요? 8명 방이면은 그렇게 컨트롤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아, 지금 방관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네. 13년에 방송을 했고 인터넷 방송이 계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 잔뼈가 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하루의 목표치를 정해요. 네. 제 머리 위에 있는 그 게이지가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만 개. 하루에 만 개라고 하면 이거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뭐 시급 한 10 몇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멋있어. 제가 방송을 이제 7시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멋있어. 아까까지는 굉장히 좀 어두웠어요, 나의 방송이. 왜냐면은 아까 7,000개도 못 채워갖고 빌빌거리면서 시청자들한테 좀 본의 아닌 예, 그런 좀 스트레스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지루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에 가겠다고 땡깡 부렸어요. 괜히 센치한 척하면서 아, 오늘 하루 정도 일찍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랄하면서 약간 좀 여유로운 척했거든요. 네. 오늘 많이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많이 받으면 되지, 이 지랄했는데. 그래가지고 방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갑자기 3,000개를 빵 쏘는 거예요. 아, 아이씨, 아, 막 그냥 피가 쫙 돌면서 그냥 진짜 이게 이제 별풍선 받으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막 근데 그 달에 만약에 별풍선이 많이 안 터졌다. 그거는 제가 하기 나름이고 제 개인 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혹시 예를 들어서 100만도 못 벌었다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막 네. 그냥 되게 일희일비하게 돼요. 아, 내가 오늘 재미를 많이 못 줬나? 난 나름대로 재미있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시청자들의 지갑 사정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나의 재미의 농도가 떨어진 것일까?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루하루 방송할 때 노래만 몇 시간 동안 부르는 날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격리하시는 여성분 나갔나요? 아니요, 있어요. 100개 언제 쏘세요?
저요? 예, 예. 저 6시까지 지켜보고 만개 못 채우면 쏴드릴게요. 죄송해요. 만개 이미 채웠고요. 11,000개고요. 예, 제 말을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쏠게요. 예? 뭐라고요? 내일 쏠게요. 족가세요. 예. 있어야 까죠. 빌려줄래요?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니, 그러면 시급이 얼마죠? 아니, 뭐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뭐... 아니, 좀 저런 재미없는... 관리 좀 하자. 왜 갑자기 혼자서 급발진하면서 지랄이야, 혼자서 불 타오르고 지랄 연병하세요. 병신 새끼야. 방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와, 배고파서 쏘고 싶다. 아니 네. 지가 뭐라고 개새끼야. 가만히 있다가 지 한번 저한테 저런 새끼 나 너무 싫어요. 아가라서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네. 아니 토크에 아무런 공헌도도 없는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지랄병을 하네. 브랜드야 뭐야. 씨발놈이 지 혼자 자연발화하네. 씨발 새끼가. 도라이 같은 새끼. 예. 네, 아무튼 뭐 전 그렇고요. 네. 어 다른 분 그 저 격리 지금 저 사무직 하시는 여성분은 뭐 직업 만족도가 어떠세요? 저는 9% 정도. 아니, 네. 굉장히 그냥 돈 때문에 택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 중 9%다 이 말이죠. 아 100%가 아니라 90%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어. 형 이걸 100%라고 하곤 하는데. 아니 저 같은 하네. 사람 써주는 우리 직장. 아, 엄청난 소리하네. 예. 예. 상처받았어요. 아니, 상처받은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거를 백분율 같은 걸 놓을 때 100%로 놓지 10%로 안 넣거든요. 장난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 저 이제 한 90%. 그럼 이제 그 소급 뭐 이제 소득 수준이나 뭐 이제 일하실 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네네. 어. 괜찮네요. 얼마 받으세요? 저 국밥집 서빙해요. 미친년이네. 네? 죽어 개년. 정신 같아. 주말에 토크온 할 때부터 알아봤다. 개 미친년. 감사합니다. 네. 나가 뒤져버리세요. 네. 아 급이 급한 맞네. 급이 급한이 아니고요. 급이 급한이죠. 아니죠. 저 따라와가지고 제 말투 어쭙잖게 따라하는 새끼들이랑 저랑은 이제 다르죠. 저는 이제 창조자고요. 예. 지금 당신 시청자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 시청자들이요? 제 시청자들, 네. 네 맞아요. 제 시청자들 좀 급이 급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님은 근데 뭐 국밥집 미비를 일한다고 했다가 뭐. 아, 님 팬이 말한 거예요. 아, 님이 아 읽은 거라고. 채팅창에 나온 내용을 갑자기 아 읽으신 거구나. 아, 네네. 미친년이세요? 채팅창에 그냥 올라온 내용이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아, 그 어떤 그 맥락도 없이 갑자기 채팅창 쳐읽는 게 야, 이해가 안 가네. 제가 그 여성분 무작정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멍청하세요. 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네. 능지가 네네. 개박살 나버렸네. 갑자기 대화하고 있다가 채팅창 있네. 이제 뭘 원하시는 거죠? 뭘 원하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박은 제가 못 잡아드리겠네요. 저 코트요. 예. 헤디예요. 아, 말 걸지 마세요. 그 반응해주면 안 돼. 항상 씨발 남자한테만 존나 딱딱하네. 저 새끼죠. 엄격한 거죠. 딱딱한 게 아닌 거 같아. 남자한테 엄격한 거죠. 엄격해야지. 남자한테 딱딱하면 안 되지 않나? 아, 그런 언어 유희. 정말 변태 새끼 같네요. 예. 아, 님들아. Yeah.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방제에 부합하는 네. 어떤 결과를 찾으셨나요? 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조언 구하려고. 아 얘기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인생 멘토로서 토크온 네. 최고 아웃풋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네. 아 그 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24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항공 직업전학기 2년제 나왔고 그 학점은행제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군대 전역할 때쯤 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길이 저랑 안 맞다는 걸 느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즐거움, 이제 배우는 즐거움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공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나 갈 걸 이 생각 들면서. 군대 하지 않으셨어요?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고.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2년 동안에 차라리 학교 다닌 시간에 빨리 20살 때 바로 되자마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일이 날 걸 이 생각이 들면서 아니 뭔가 새로 시작한 게 2년 동안 남들보다 늦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2년 동안 학교에서 이미 시간 허비했고 그 길로 안 갈 거기 때문에. 어, 조바심이 네, 나고. 근데 저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떤 그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는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아, 진짜. 누가 들으셨어요? 왕장님 방 관리 하셔야죠. 저분인데요.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 예? 상담해 주시는 분이 트름했다고요. 아. 강퇴할까요? 들으신 거라도 있는데. 2년 동안 뭘 배운 거지? 아, 2년 동안요, 저요? 야, 왜 트름했어요? 아, 트름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도 듣고 있었는데. 뭐 어? 아니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저 아닌데? 아니래, 아니래. 저도 들렸는데 트름. 아니 미친놈도 네, 아니고 존나 진지하게 얘기하다 뭐 베놈 새끼도 아니고 갑자기 심비오트 감염돼가지고 으악! 하면서 괴물로 변하는 것 마냥. 저는 솔직히 이제 사이코 새끼인 줄 알았고요. 네,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그 하나의 갈래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트리를 탈 때 빌드업을 네, 쌓잖아요. 그 빌드업을 쌓는 시간이 네, 2년이었잖아요. 네. 일단은 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공부를 네, 하다가 중도하차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네, 하고 그쪽으로 뭐라도 이뤄봐야 된다는 거죠. 이뤄본다라는 것은 가장 짧은 단기간 내에 네, 그래도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동안 온 길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도 그쪽 지금 가려고 하는 분야에 레벨업은 해봐야죠. 아. 예. 레벨업도 네, 안 해보고 그 상태에서 중도하차하면 정말 2년 날린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내가 이제 원치 않고 내가 되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예, 예. 아 내가 토크온에서 너무 이미지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우악스럽고 재밌고 약간 좀 촌철살인 같은 말 하면서 사람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약간 좀 그런 힐링 캠프네.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제가 그런데 문제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2년이라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지금 일단 그럼 온 게 지금 56%잖아요. 레벨업 하기 전에. 네. 나머지 50%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라면 채우겠다는 거죠. 아, 예. 다른 길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게 님이 지금 56% 왔는데 아 씨발 이 길 족같네. 아 다른 거 해야겠다 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그때 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후회해가지고 아 씨발 그때 할 걸.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포기.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는요, 님이 네, 다 이루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포기는 아, 매 순간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포기예요. 아, 예, 그 버튼 딱 누르면 그냥 그 자리 바로 탈출할 수 있어요. 어, 진짜 그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직접 가본 거랑 달라요. 길을 네, 아는 자와 길을 가본 자는 다르거든요. 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와. 사이버 인생 컨설턴트 나죠. 아니 코트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 야 홍금보! 저 이모티콘 아, 저분 근데 둘 중에 제가 강남에서 또 발레파킹 일을 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아, 근데 사람들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힘든 것보다 쉬운 일은 없고요. 예, 네. 뭔가 쉬운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예, 사람들 사람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사람들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직업 자체. 네. 근데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 이렇게 뭐 네, 팁도 받고 달달하게. 팁은 안 줘요. 강남이긴 한데. 그 팁 받는 거는 본인이 잘해야 돼요. 본인이 잘해야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저도 예전에 그 강남에 간 10년 전 정도에 그때 이렇게 강남 저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 막 그 네, 강남 그 룸사롱 이런 데 졸라 많이 다녔거든요. 네. 예. 근데 다녀볼 때마다 이제 뭐 차 이렇게 뭐 발레파킹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이 버는 분들은 거기서 많이 가져가요. 예. 아. 본인 개인의 능력입니다. 보통 건물주도 발레파킹 해주던데. 예, 그쵸.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벌죠. 근데 강남에서 발레파킹 일을 하면서 막 너무 젊은 사람들이 비싼 이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니까. 근데 사업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님들 어차피 다 사회초년생이고 20대 초중반 아니에요? 그죠? 네. 다 그 나이 때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거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아갖고 얘기하는 게 그냥 앉아갖고 그냥 별풍선 받고 와 저거 씨발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씨발 어 한 80만 원 되겠는데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씩 벌어 이 새끼 존나 야무지네 씨발 새끼 하면서 부러워가지고 막 당장 지금 뭐 당근마켓에서 뭐 UFO 마이크 사고 뭐 캠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 방송을 막상 해보잖아요. 네.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그냥 눈 멀끔멀끔 떠, 왜 동태 눈가라고 그러고 몇 시간 네. 동안 보내고 나서 남겨져 있는 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결론적으로 쉬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어떤 그 어떤 분야에 대한 그 힘듦이 다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 알겠죠? 네. 네. 네네. 코트님은 감사합니다. 그걸로 성공한 경우 아닌가요? 예, 뭐라고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한 경우 아니에요, 코트님은?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된 거고, 뭐 사실은 이제 이 제가 살면서 제일 오래 한 게 이제 이거니까. 예,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방송한다 그러면은 직업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줬어요. 아, 예, 씨발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냥 개소리나 짓거리고 그냥 별풍선 받으면 별청 새끼지 그게 무슨 뭐 방송이냐? 뭐 이 지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올드 미디어에서 이제 좀 레거시 미디어로 넘어오는 그런 그 과도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하고 OTT도 많이 보고 연예인들 뭐 인플루언서들 할 거 없이 SNS라든지 이런 데서 다 자기 PR하고 다 자기 방송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직업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저도 이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못했어요. 아. 네. 코튼 형도 혹시 그 일하면서 편집자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좀 아시지 않나요? 그 편집자 쪽이나 편집자 쪽이나 어떤지 전망 그런 거. 편집자는 프리랜서 이제 프리랜서인데 전망이 네. 좋죠. 왜냐면 이제 유튜브 이제 대 유튜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내가 편집만 잘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도 다 인맥이에요.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끼리 뭐 친하고 유튜버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야, 편집자 네. 누구 괜찮은 사람 있어? 그래도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센스 있게 네. 편집을 잘 하느냐 이런 거겠죠. 아, 예. 네. 돈 잘 벌리나요? 편집자 일 쪽도 돈 많이 주시나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 달에 뭐 천만 원, 뭐 1,500, 뭐 2,000 가져가는 편집자도 있고 뭐 그래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아주 그냥 아주 상위 1%고요. 네. 네. 모두가 그렇게 가져가시나요? 코트님은 아이덴티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아이, 네? 아이덴티요? IT요? 네, IT 전망 괜찮죠? IT는 네. 언제나 괜찮았죠? 아직까지도 괜찮죠? 앞으로도 괜찮을 거고. 제가 그 사이버 보안과거든요. 뭐요? 사이버 보안과요. 사이버 보안. 네네. 어, 좋죠. 그쪽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예,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일하고 또 거기서 노하우 쌓아가지고 내가 기업체 만들어도 나쁘지 않죠. 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학생인데 예. 좀 게임 중독이 좀 심해가지고 죽으세요. 이거 죽어야 되나요? 예. 아 진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잘 주무시면 되잖아요. 요즘 MZ 개병신 새끼들이 전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웹툰, 인방, 에? 롤, 이거 3위일체 세 가지 패턴 계속 돌리면서 인생 허비하는 개병신 인간 쓰레기 유사 수컷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죽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무시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약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이게 세대가 나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그 20대 애새끼들 보면은 죽여 패버리고 싶어요. 약간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좀 이렇게 발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스마트폰이 유튜브도 이제 전자파에 노출돼가지고 대가리 그냥 녹아가지고 전두엽 묵은 새끼들 밖에 없잖아요. 7살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 보는 거 뭐 깜짝 놀랐다니까. 일차원적인 쾌락에 중독돼가지고 개병신 새끼들 전 게임보다 코트님 달에 200만원씩 받으면서 씨발 새끼들 뭐 오마 계산이 뭐니 하면서 뭐 논론이 지랄 어차피 내가 집도 못 사니까 아니 노력이라도 해야 될 텐데 병신 같은 새끼들 그냥 예? 그저 한탕주에 물들어가지고 코인하고 씨발 새끼들 뭐 주식하고 그래가지고 인생 족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릴 줄이나 알지 미친 새끼들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개새끼들 문제해 주려고 하는 대한민국도 문제예요. 예. 그것도 맞죠. 진짜로. 노력하는 새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노력 안 하는 새끼들을 넣어주니까 지금. 롤은 안 하는데 그냥 학교 가서나 이제 학원 가서나 진짜 그냥 에어팟 꽂고서는 코트 방송만 그거 다시 보거든요. 그럼 네가 문제라는 거 고치라고 비용 씨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같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또렷한 두각만 드러내면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아예 하질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라는 거죠. 아예 코트님. 그냥 지금의 20대들의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무기력에 네. 그냥 무력감에 빠진 병신 새끼들이에요. 아예 무력해갖고 대갈박으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뭔가 그 자기 인생을 할 때 예? 그냥 그저 만난 거 처먹고 인스타그램 보면서 병신 새끼들 그냥 허영심 그냥 그득그득 해가지고 남들 하는 거 못하면 뒤져버리는 병 걸려가지고 병신 새끼들 그냥 약과나 처먹으러 다닐 줄이나 알고 이 병신한 새끼들 그냥 예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멍청한 건 제가 아닌데 게으른 건 저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인싸끼 있는 애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 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네.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그 이제 인격이 뒤져버린 애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새끼들은 방구석에서 나가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박혀있으니까 뭐 진행이 안 되지 지 인생에. 이게 알파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메일들을 깔아주는 근데 그 밑에 아예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감마메일들이 있거든요. 이 감마메일들이 진짜 제일 불쌍해요 이 새끼들. 뭐 여자를 만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갈박에 뭐가 들을게요. 근데 요즘 아까, MG들은 예. 헌팅도 잘 안 한다면서요. 아 이거 할 거 다 하고 자존심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이제 SNS가 워낙 발달을 했고 인스타 시대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놀아요. 지금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파메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짝짝꿍 하면서 여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치. 야무지게 자기 그 수컷으로서의 본능 다 분출하고 쏟아낼 거 다 쏟아내고 그러고 살아가요. 네. 근데 저런 감마메일들 보세요. 방구석에서 병신 새끼 그냥 안성탕면 처먹고 그냥 트름이나 또 용트름이나 또 할 줄 알지. 트름하는 코구멍 새끼는 네. 어떤 새끼죠? 고행님이야 누구죠? 아 저 코구멍 닮은 새끼는 자꾸 트름을 하고 있어. 아 그럼 뭐 박사님 앞으로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차라리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내일이면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과 네.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이랑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꾸란 얘기예요 님들아. 코트님 예. 혹시 24살이라는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 게 늦지 않나요? 안 늦었어요. 저도 24살까지 백수 생활하다가 네. 예,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방송 시작한 거예요. 29에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뭐가 됐습니까? 코트님. 네. 그 저 20대 후반인데 네네. 직장인이고 네. 이제 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좀 이제 저 자체에서 붕 뜬 느낌이나 네. 슬럼프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극복하시죠?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는 네. 난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좀 너무 획일화된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슬럼프도 결국은 내가 네. 나약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게 지겹고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하루 속에서도 그게 네. 쌓이면 결국 나에게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는 거죠. 큰 방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슬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극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요. 예,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이거에서 뭐 하나. 현타 오는 순간 많죠. 그쵸. 다 그렇게 살아요. 현타 안 오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다 각자 분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닌가?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쭉 버티고 정말 내가 힘든 거는 네. 사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힘들 때까지 나를 몰아붙여 봐야죠. 그러고 나서 포기하면은 뭐라도 얻어가는 게 있는데 다 어떤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힘듦의 총량. 그게 그치. 있다 보니까 힘듦의 총량을 내가 어느 순간 줄여버리기도 하고 늘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봐야죠. 그러고 네. 나서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죠. 그러니까 포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사실은. 좀 MZ 특유의 그 하남자적 요소를 없애고 싶은데 네. 코트님 만약에 네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하다가 이 길이 안 맞다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급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3개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가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네. 안 맞는다 그러면 나 너무 시간 허비없이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맞는다.
네. 또 안 맞는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죠. 비교 분석을. 아 그래요? 아 네. 코트님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한계까지 부딪혀 보고 이제 포기를 하든 말든 하지 네. 시작도 안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간을 허비 써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막 포기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마치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을 마치 겪어본 것 마냥. 그리고 남들한테 네. 설득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왜냐면 자기가 만족감을 얻으려면 나 혼자서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뭔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뭐 좀 도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안식시키려고 남들한테 그거를 막 설명하고 내가 왜 이걸 포기했는지 내가 왜 이걸 관뒀는지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그런 어떤 그 공감을 얻어내야 내가 스스로 이거 포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한테 추하냐. 설명하고 할 필요도 뭐도 없고 그냥 내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코트님 그러면 제가 코트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제가 진짜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이거는 타투 있잖아요. 예. 타투이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막 부모님이 이제 아 타투이스트 하면은 너 그거 별로 좋은 직업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그걸 계속 이러고 하다가 안정적인 직업, 뻔듯한 직업 얻으려고. 근데 원래 본인이 전공했던 직업은 뭔데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아 전공했던 거요? 네, 원래 그 56% 얘기 나왔던 거. 근데 아, 일단은 그게 항공 기획관인데 원래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네. 저는 좀 본질적인 피드백밖에 못 드려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부모도 내가 고를 네. 수 없는 거고 결국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이제 큼지막한 것들은 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랑 같이 함께 살 것인가 이거 두 가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 길을 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 뭐라고 한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네. 일로 본인이 어느 정도 다들 답정너인데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예, 맞아요. 사실 모든 고민의 고민은 끝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맞지. 일단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사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 님들이 그러면 경력을 일단 만들어야 돼. 경력. 그러니까 일단 예. 실패는 이제 경력에 대한 발판이란 말이야 이제. 예. 경력이 없으면 절대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삼겹살 뭐 구워 먹으면서 친구한테 넋두리하고 그지랄해봐야 세상은 알아주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약간 하바리 직업이든 하바리 일이든은 남의 눈치도 그럼요. 보지 말고 열심히 하고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 네. 그게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요. 남이 뭐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막 노가다라고 노하우가 되는 거고. 아 일단 이모티콘님 시발년이 코순이라고 해놓고 말을 안 하네 개새끼. 그러니까 네가 코순이인지 코순이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면 개 같은 녀석.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아 틀고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어, 예 진출할게요. 따라오세요. 아 나가 아이 나가 비구만 걸자. 아 비구만 걸 너무 좀 음침한데 예. 초대하면 빨리 반응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아니, 클릭해가지고 바로 기어들어와야지. 아니 죄송해요. 근데 그 수랑 눌렀는데 자꾸 방 초과 인원이라고 자꾸 떠가지고.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어디 살아요? 대구 살아요. 아! 대구요? 네.
너무 멀잖아요. 아 코트님 근데 저 진짜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저 그래서 저랑 패매도 하셨는데. 아 진짜요? 네. 내가 뭐라 전 근데 나 진짜 패매 DM 같은 걸로 여자들한테 네. 치근덕거리지 않습니다. 아 어 그, 치근덕거리지는 않았고. 그죠? 나 엄청 쿨하게 대답했죠. 네, 그냥 제가 팬이라고 너무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막 그렇게 넣었는데 코트님이 이제 제 페이스북 이름 보시고 어 그래 고마워 하면서 방송 앞으로도 잘 봐줘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줘서 지금 한 진짜 거의 몇 년째 계속 보고 있어요. 봤죠 여러분들? 나 그렇게 음흉한 새끼 아니야. 난 절대 여자 팬한테 만날래 뭐할래 뭐할래 뭐 진짜 이런 반구도 그런 얘기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나한테 저기래도 예. 아 근데 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저한테 패미 하나 보내보세요. 네, 누군지 얼굴 좀 다시 봅시다. 아 아니면 인스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인스타 좋죠. 네 인스타 드릴게요. 네 그 쪽지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어 쪽지로 보내봐. 메시지 이걸로 제가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좋다 좋다. 네 잠시만요. 그 어, 사람들한테는 되게... 보여주면 어 사람은 안 보여주지. 네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내가 묘사로 사람 얼굴을 그려버리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네. 어. 아 네. 이건데. 볼게 잠깐만.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공개해봐. 잠시 공개로 돌려놓을게요. 그래. 너 엄청 호의적이고 착하고 되게 순종적이다. 뭔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아니 저 진짜 팬이라서 제가 진짜 너무 팬이라서. 나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지금. 토크는 언제부터 했어? 토크는 제가 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친구들이랑 서든어택 한 거. 아 잠깐 이거 너 맞다고? 이게 너라고? 네 저예요. 존나 예쁜데 여러분들. 아 진짜요? 내 스타일인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저 24살이요. 아 이쁘다. 그 약간 여러분들 누구 닮았냐면은 그 약간 아나운서 중에서 그 약간 맥심 화보 촬영하고 있던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 있잖아. 김나정. 어 김나정 느낌 나. 아 진짜요? 아 너무 가찬이세요. 어 이쁘네. 야 진짜 이쁘네. 어 뭐 몸매도 너무 좋은데? 뭐야 너? 아니 너무 떨리. 와 개쩐다.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아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진짜로?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저는 좀 깔끔하고 생활력 있는 남자. 깔끔하다라는 거는 뭐 자주 씻고 약간 청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아니면은 성격 아니요, 자체가 좀 집안 그러니까 뭐 좀 가져왔던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약간 그런. 아 알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 남친의 장점만 모아놓은 괴물을 이상형으로 꼽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히 남자 만날 때 뭘 딱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아 진짜로? 네. 아니 대저 대공개 너무 아쉽다. 존나 머네. 어우 대고 개같이 먼데. 아, 네 아쉽네요. 서울을 아, 가긴 하거든요. 아니 그 뭐지 하는 이 뭐, 무슨 일에? 아 저는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 알바? 네. 무슨 알바? 알바인데 그 이제 약간 그 헤더 역할 하는. 아 그러면 네. 절대 그 준수해야겠네. 출근할 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짜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언제 쉬니? 저는 이제 주말에 쉬어요. 지금 오늘 내일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네. 그러면은 KTX를 잡아줄게. KTX를 잡아줄 테니까. 네. 잠은 언제 일어났니? 잠은 제가 오늘 늦잠 좀 늦게 자고 해서 아까 4시쯤에 일어났어요. 랄프야. 예? KTX 한 2시간 정도 뒤에 거 그 광명역 KTX 오는 걸로 좀 예약 좀 해봐라. 아니 왜 그래? 오신대요 진짜로? 어? 진짜 오신대요? 어 근데? 아니 안 와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고. 아니 왜냐면... 뭔 고민을 해?
아니 제가 너무 떨려서.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고민할 게 1도 없지 않아? 네? 아니 그래도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도 이게 내가 네. 지금 그 내 거 방송하면 보면 알겠지만 엄청 화질도 좋고 네. 얼굴도 되게 잘 나와. 엄청 이쁘게 나와. 네. 어. 그래서 그냥 네, 잠깐 그 네. 내가 지금 요즘 하는 방송 자체도 네. 문제 있는 방송이 절대 아니야. 최근에 합방했던 그 토콘 네. 그 야옹이라는 친구랑 그 야옹이 씨 완전 그냥 유퀴즈 온더블럭 그 자체야. 어. 아 정말로 뭐 쌍욕을 하는 길을 내 자극적으로 해.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게스트랑 뭔가 나에 대한 네. 어떤 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채팅창을 가운데로 가져와가지고 벽을 네. 만들어. 그리고 네. 여기다가 이제 방벽을 쌓고 나는 네. 왼쪽 끝에서 게스트는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신체적인 접근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네. 뭔가 사적인 접근 이런 게 1도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멀기도 멀고. 아니 그 개인 방송하고 가면 되잖아. 처음 뵈니까. 처음 뵈는 게 뭐가 어때? 아니 저는 방송 자체를 이제 오빠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왜냐면은 진짜 좀 오랫동안 네. 봤었고 여기서 노래도 불러주고 난 술 안 먹어도 돼. 그냥 먹방하고 정말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 네. 너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또 네 인스타그램 네. 아이디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은 알파메일들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들 알파메일들이 DM 보내면서 누나 너무 이쁘던데 어, 누나 대구 어디서 일하세요? 하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을 거 일도 없어 진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 짜치네 아니... 진짜. 아니 그러고 아니, 나서 게스트 방송 하고 바로 오늘... 집에 가. 근데 아니 저는 왜냐면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그,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떨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부담스럽겠다. 네. 그냥 그 당장이라는 게 그냥 사실 그냥 간단하게 토크온에서 만나갖고 아 오빠 너무 팬이에요 그냥 딱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오라 그래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그게 생긴 거네. 아 지금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아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그러면은 오면 안 돼? 야 너 저기 뭐야 그 저 월급 얼마씩 받아요? 월급이요? 예. 저는 200씩 받아요. 200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네. 보너스 생각해갖고 저기 그 야간 수당까지 챙겨갖고 게스트 네. 비용까지 야무지게 줄게요. 아니 돈은 필요 없어요. 아이 그것도 받아가고 하면 아 진짜 아니, 오늘 너무 좋은 하루였다. 나 진짜 나 이렇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돈은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다. 나한테 너무 선물 같은 하루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네. 수가 있어. 나도 그냥 오빠를 한번 사적으로도 한 번은 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와서, 말고 와서 낮에 사적으로 한번 쓱 보고 어? 네. 같이 뭐 너 뭐 맛있는 거 뭐 좋아하면은 내가 뭐 차 타고 같이 데려다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오고 그러고 좀 좀 네.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네. 바로 방송 키면 되지.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는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네. 너가 카메라 앞에 딱 서보고 나 진짜 이쁘게 나오네 개 이쁘네 씨발 안 되겠다 오늘 나 매력 보여줘야겠다 하면은 방송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나만 네. 보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좀 얘기하고 그러고 네. 다시 네. 돌아가면 돼요. 어때요? 아 진짜요? 오케이. 알프야 그러면은 2시간 청라 사시잖아요. 네, 데리러 네. 갈게요 그거는. 아니 제가 가야죠. 그러니까 오는 건데 내가 대구까지 차 타고 내려간다는 게 아니잖아 바보야. 아 네 네 저기 그 가까운 역이 광명역이거든? 광명역이요? 광명역 네. KTX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네 그거 지금 너는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지금 여기서 번호 교환을 하면 돼. 오케이? 이거 번호 좀 저장 좀 해줘. 어디 쪽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 채팅창 봐봐봐. 나 어차피 채팅창 지금 캠화면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네. 저장을 할게요 일단. 저장하고 나한테 지금 네. 카톡 하나만 보내줘. 잠시만요. 그분 번호 저한테 주시고 그 대구도 여기 여러 개잖아요. 대구역 뭐 어디 여기 가깝니? 동대구역이 가깝긴 동대구역 해요. 동대구역 좋다. 알피야 네? 동대구역으로 해가지고 네. 한 2시간 2시간이면 될 거 아니야. 화장하고 오지 마잉. 그러니까 네? 화장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올 때는 화장 안 하고 와도 된다. 그지? 화장할 거를 조금 챙겨 갖고 오면 되잖아. 화장 가방 같은 거 여자들 다 들고 다니던데 없어요? 아니 뭐 화장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이제 그 말이지.
네. 지금 막 풀매로 막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예. 아,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들고 네. 예,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챙겨갖고 와. 네, 제가 원래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라서. 아, 근데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 텐데. 두 시간 뒤에 일단 첫 차가 몇 시야, 랄프? 네. 아, 아니 너무. 아니 저. 아, 예약하면 예약할 테니까 그러고 와. 아니 아니. 방송 안 해도 돼. 방송 안 해도 되니까. 예. 일단 연락 사적으로 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너무 아니 너무 간보네. 랄프야 잡지 마 아직. 어. 아니 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지금 일러서 지금 오늘 저 몇 년 만에 코트님이랑 이렇게 팸의 그 이유로 얘기하는 거라서. 아 괜찮아. 방송에서 보는 거랑 그렇게 뭐 다르지 않아. 아니 실제로 보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아니 떨려도 그냥 대화하고 나 진짜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오는 거야? 아,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온대 진짜 온대. 네. 오케이 랄프야 그러면은 차 시간 좀 빨리 봐봐봐. 코레일 들어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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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내가 뭐하지? 뭔가 뭐 홀린 것 마냥 이렇게 갖고 와도 그 일단 그 저 KTX 안에서 어? 어 쪽지가 너무 많이 온대요? 몇 시까지 동대구역으로 갈 수 있냐 그걸 좀 물어봐 주세요. 몇 시까지 동대구역으로 갈 수 있어? 아니 아니 일단 저도 일이 있으니까요. 아니 오늘 일을... 쉬는 날 아니야? 아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아니 근데 난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왜냐면 이게 너무 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내가 일마랑 그 연락처 주고받았다고 뭐 언제 뭐 얘한테 뭐 공을 쌓기라 해서 보겠어. 사람은 얼굴 보고 나서 그때부터야. 얼굴 보는 게 일단 제일 먼저야. 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얘도 조금 이제 일하면서 바빠지고 뭐하고 하면은 잃어버리 네. 잊어버리지. 지금 이렇게 아니, 딱 그 네. 어. 지금 이렇게 스파크가 딱 튀었을 때 그때 딱 오는 게 맞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여기 와서 낮에 게스트 방송하고 그러고 하기에는... 아니 KTX 타고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안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안 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연락을 해보고 그런. 아니 뭔 연락을 해. 내가 사적으로 말하는 왜 연락을 해 에바지. 사적으로 말하는 거는 아니야. 어. 하고 싶은 아 알겠어요 그럼. 아니 근데 그 뭐죠. 아니 근데 사적으로 연락해갖고 그러면은 저 네. 토요일 일요일만 쉰다고? 어 일요일날 거의 매주 휴무긴 해요. 일요일 날이 매주 휴무다. 네. 일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지 않아?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일을 맨날 하는 거라서. 근데 일단 여러분 얘 너무 간본다. 인정? 아니 간보는 게 아니라 아니 코트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코트님 정말 팬인데. 다른 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처음 저건데. 처음 뵈고 너무 팬이라서 아니, 제가 아니.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낸 것도 한 8년 아니, 전인가 7년 전이거든요. 출연할 생각이 있으면은 연락해달라고. 그래 뭐 출연할 생각이 없겠지만 출연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줘. 네 그게 맞지. 예. 사랑해요 진짜 고마워요. 나가 뒤지세요. 예. 네. 아니야 나는 말 나온 김에 바로 가는 게 맞지. 예. 시원시원하게 난 그게 맞아. 어. 저 시원시원하면 좋은데 하필 또 대구네. 하필 대구야. 예, 대구 말고 여기 근교. 뭐 이게 뭔 운명의 장난이야. 경기도나 서울 건 요거. 예, 예, 예. 바로 그냥 지금 데리러 갑니다. 마음 지금 그럴 거예요. 그 진짜 거짓말 아니야. 뭐 솔직히 서울이다, 수원이다? 그럼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바로 게스트 방송 바로 간다. 조심해야 된다. 나도 25살한테 당했다. 나도 못 믿겠어. 어. 대구면은 멀기도 하고. 약간 진정성이 부족했다. 이건 이제 뭐 때문인 줄 알아? 내가 솔직히 김인호였잖아? 바로 온다. 바로 온다. 택시 타고 온다. 어, 아쉽다. 자, 뭐 오면서 토크온 들어오지 않았어? 오면서 토크온 들어온다. 인정. 그게 맞지. 아, 이게 좀 매력이 덜해서 그래. 예. 아, 김인호였으면 달랐지. 인정.
벌써 근데 5시, 6시 되기 5분 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야무지게 흘렀네요. 어떻게 오늘 7,000개 쏘신 보뚱님 마음에 드십니까? 방송이 좀 괜찮으십니까? 와, 11111이네. 아주 야무지네. 좋습니다. 5분 뒤에 방송해야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자 방송은 뭔가 프리하게 하려고요. 일요일은 제발 토크온 안 하길. 근데 여러분들 날 시키겠죠? 제발 토크온 하자. 제발 들어가자, 코트야. 제발 네가 들어가서 방 장악하는 거 보고 싶어. 오빠, 오늘도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너도 하여자야, 구멍 찾는 코트야. 너 네 친구 그 간석동 사는 그 여자애한테 연락했더니 부담스럽다고 너 저기 단톡 안 들어왔잖아. 저 바보 같은 애들이 진짜 많아. 아니 나를 실제로 보는 게 뭐 내가 뭐 폐기를 하냐 뭘 하냐. 나 실제로 보면 그 진짜 부드러워. 그냥 어 왔어 어 뭐 마실래? 뭐 아메리카노? 그래 오케이 알겠어. 자 아니 기다려 어 아니 내가 살게 이러고 그냥 진짜 딱 그냥 방송 그 자체야. 예. 리얼 코트야. 아 돼지 새끼 무서워 시옷 입어라. 지랄하네. 내가 봤을 때 너는 자신감이 차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아싸라서.